예, 저는 한산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안두진 교수입니다. 한국전자음악협회를 30여 년 전에 창립을 했고 또한 여러 동료 음악인들과 같이 그것을 키워왔습니다. 지금은 국제 컴퓨터 음악 컨퍼런스 2018년 대구대의 의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인 인원으로 보면 30개국에서 해외에서 380명, 국내에서 100여 명 이상이 모인 아주 큰 행사가 되었습니다. 이 규모는 최근 20여 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하지 못한 규모로 되어 있고 1년에 한 번씩 대륙을 돌아가면서 진행하고 있는 행사이며 여기서 이루어진 성과들은 컴퓨터 게임 사운드, 또한 영화 음향, 영화 음악, 그 다음에 일반적인 대중가요 제작 모든 부분에 풍부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연구원 하다가 당시에는 컴퓨터 기술이 뒷받침이 되지 않아가지고 포기하고 있던 것들이 소닉티어에서 개발하고 있고 아주 현재성이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이것들은 차세대 음향 환경을 구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서 시의적절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